그런 무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선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조인희 의원님의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1월 29일 수출된 김윤중 의원님에 대한 징계 요구와 관련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인 2012회 위원회설의 제7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출된 결의안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규하 의원께서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이천시의회 의원이 함께 2021년 1월 29일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에 대하여 유권자인 시민들의 요구와 눈높이가 높아졌고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천시 의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일탈 행위가 있었을 때 법적인 근거에 따라 엄중히 심사하여 의회가 긍정적인 자성의 계기를 마련하며 법과 원칙에 맞는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29일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김일중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발의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57조 제86조 제87조 및 이천시의회 의원의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8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회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하실 의원님.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배부한 자료가 어디 있는 거죠? 저희가 배부된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배부된 자료가 사무국에서 혹시 의원님께서 다 드리고 저한테만 안 주신 건가요? 배부된 자료가 지금 결의안에 구성 결의안에 대한 자료가 아, 요거 그냥 한 장 이야기, 한 장짜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세부적인 게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징계 사유를 보면 그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이런 걸 살펴보면 거짓이 난무하는 의회 그리고 진실이 왜곡되는 의회 의원님들께 배울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저희가 이제 3년 차 이제 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김일중의 젊은 의원한테 저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나이 어리다고 이렇게 한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욕설이나 안 좋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김일중 의원이 그때 당시 아마 그런 부분을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아봤어요. 왜? SNS나 이런 부분 저희들보다 더 잘하고 예. 어떤 자료 찾고 이런 것도 보면 진짜 부러울 정도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젊은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공개 기자회견 사과 촉구 이제 의원 뭐 여러분이서 기자회견을 영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의원들께서 설명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과연 김일중 의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영상을 본 시민들이 되레 이번 진실 공방이 진위를 분명 판단하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분의 이혼 안건은 이천시와 이천시민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수의 인원이 그동안에 제7대 들어와서 다수의 인원이 과연 집행부를 한테 견제하고 집행부의 어떤 싸우는 모습 이런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희는 의원들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질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의원들 간의 어떤 그런 감시나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도 뭐 잘한 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러나 모든 것은 잘하고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잘하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겠죠. 이루어지겠죠. 네. 그럼 그런 부분 감안해줘서 저희가 또 지역사회다 보니까 의원들께서 평생 의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임기 끝나면 지역에 형, 동생, 누님, 아우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유정의 의원 함께 거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네, 김학원입니다. 예, 김학원 부의장입니다. 잠시만요. 질의 답변을 위해서 발의자이신 이교회님은 다른 성으로 좀 나오죠. 네, 김학원 부장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김하식 의원이 말씀한 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시는 상황 아니죠? 글쎄요 이거 저 의장님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또 대표 발의하신 분이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네, 질의응답하시는 겁니까? 네, 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발의자에 대한 질의가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발의하신 분이 답변을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의원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게 순서가 맞는 거네. 오늘 이렇게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아까 발표한 제안대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좀 더 잘하고 또 신뢰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시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련의 사건에 지난해부터 이런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문제,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도리를 못 지켰을 때는 이렇게 윤리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인지하고 있는 것들은 또한 바꿔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의원들 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오늘 이런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성하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고 뭐 우리 의원들이 다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성이 오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거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서로가 안합니에 그걸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그 규칙이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런 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아지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그렇죠. 네, 자성하고 앞으로 잘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 또한 공감합니다. 감사드리고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의장님. 네. 네, 김학원 부의장입니다. 저는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편들기 하는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윤리위원회 그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느끼지 못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대표 발의하신 그 이기아 의원님께서 내용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일중 위원님에 대한 징계 사유가 12월 22일 날 김일중 위원님하고 어느 언론사 기사를 하고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거짓이 난무하는 의회, 소통이 되지 않는 의회, 그리고 진실이 왜곡되는 위회라는 이런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동료 의원님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가 정확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배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등의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15의 품위와 위상 또한 손상시켰기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요구해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징계 사유를 올리셨습니다.
저는 이 징계 사유를 보고 과연 이렇게 김일증 위원님께서 어느 언론사하고 이런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과연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징계를 꼭 해야지만 하는 그런 어떤 그 일탈 행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그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준 이런 행동이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규하 위원님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네 분께서 공정관이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존경한다라는 말씀과 또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제가 서 계신 우리 정종철 의장님하고 저분은 최다선 삼선 위원으로서 지금 11년 차 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2010 개원 이래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징계 사유가 정말 제안 이후에 나와 있듯이 정말 그 김일중 위원님께서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2010 후에의 품위와 위상 또한 손상시켜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해당이 되는지 과연 김일중 위원님께서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서 인터뷰했던 이런 내용들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를 우리 그 위원님들 너무 심도 있게 정말 진중하게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어떤 이해가 상충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하고 틀릴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이해가 상충하다 보면은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 지금 징계 사유에 보면은 우리 김일중 위원님께서 어느 그 특정한 그 위원님을 뭐 폄하하거나 또 인격 모독성 어떤 쌍욕을 했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의정 활동을 하다가 나 개인의 의견, 내 소신을 인터뷰 중에 어느 기자분한테 내 소신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약간의 어떤 오버핸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과연 살짝 이렇게 오버 이런 내용들이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정말로 그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징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그 공인으로서 2010 후에뿐만이 아니고 2010인들한테 막대한 어떤 상실감을 주는 이런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탈행위하는 그런 그 유명한 정치인들 또 위정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범죄에 속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파렴치한 범들 또 예를 들어서 뭐 강간을 했다거나 성추행을 했다거나 또 사기범이라든가 절도범, 살인범 어떤 폭력이나 폭행 이런 거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형사소추가 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뭐 형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어떤 사유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그런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이 징계 사유가 정말 그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징계까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지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윤리위원회를 꼭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다가 또 나이 그 손 아래 사람이 손 위 그 대선배 위원님들한테 조금 안 좋은 언어 구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지나친 것 같으니 이렇게 좀 앞으로는 언행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저희가 또 선배로서 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예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위험이 앞서다 보니까 좀 제가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도 또 사과도 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정종철 의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종철 의장님도 우리 이제 그 발의자분 내지는 우리 그 김윤증 위원님하고의 어떤 화해 모두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윤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가 그분이 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그 네 분 공동 발의하신 네 분의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 다시 한번 신사숙고에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 답변 드릴 사항 있으신가요? 답변 드릴 사항은 없죠?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저 의장님? 네, 의장님. 발언 좀 해도 됩니까? 네네. 아, 지금 이게 윤리위원회로 이제 김일중 의원이 이렇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과정인데 사실은 그 지난 얘기 때 그 상임위실에서 그 김일중 의원이 그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 물병까지 들었다 하고 그렇게 거기에는 이제 우리 의원들 다 계셨어요. 다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그런 당사자 간에 기분이 좋든 나쁘든 뭐 그 심정으로 이렇게 본인이 이제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전체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사실은 사과를 좀 했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고 또 정명수 의장님한테도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과를 했으면 모든 게 더 이렇게 의원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그 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리고, 그 후에도, 김일중 의원은 그 SNS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자존심을 이렇게 격화하는 그러한 이제 그걸 들었을 때 위원님들이 불쾌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도 이제 발의를 같이 했지만은, 그 정명철 의장님한테 그 부탁 몇 번 드렸잖아요. 그 김일중 위원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해갖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제가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배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 여러 가지 위치나 봤을 때 이렇게까지 윤리위원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죄송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또 의장님한테 부탁해 의장님도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이게 의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윤리위원회에 올라오면서, 그, 우리, 저, 사무과의 그 담당자들하고도 의논하고, 이게 과연 윤리위원회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그 구성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네 명이 발의를 했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에 윤리위원회 올리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윤리위원회에 구성을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또 검토까지 했고 또 그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그 고문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의논까지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기회를 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뭐 나이를 불과하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보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이 상태로 나가다 보면 의회가 소통하는 의회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올라온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올라왔다 해서 뭐 김일중 의원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뭐 출석을 뭐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러한 차원에서 올라온 걸 봅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왔으니까 자꾸 시간을 이렇게 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수를 물어서 가결인지 부결인지 이렇게 의장님께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저한테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의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해결 못한 의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서운하긴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봤지만 안 됐는데 저한테 책임을 모신다면 저도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네, 네 준비하실 때까지 아니에요. 저, 예. 네, 잠깐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김일중 위원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요. 여태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 피해를 보신 우리 이기아 위원님에 대한 그 뭐 미안한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일상 살다 보면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집 앞에 신호기가 있는데 매일 차도 안 다니니까 매일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다니는 거라는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법규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저희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있고 그 가해를 하신 분이 있으면 피해를 보신 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실수로 그 행인의 어깨를 치면 무의식적으로 예의가 돼 있는 기본 예의가 되실 분들은 서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이기아 의원님 그날 다들 머릿속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이기아 의원님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근데 어떤 누구 이기아 의원님한테 그 마음 상태 어떠신 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 일이 그냥 잘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근데 이천시의회가 저도 이제 초선이지만 뭐 과거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처럼 행동하고 언성을 높이고 상대를 비하하고 상대의 마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 상대를 제 의견이 이견이 있을 때는 상대를 설득해서 그 상대방이 그 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수결로 표결로 다 진행돼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 무시한 거에 끝나는 게 아니었죠. 그 행동을 했습니다. 좀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부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윤리위원회 그냥 구성안입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또 많은 토론이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아까 뭐 홍보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뭐 큰 뭐 어떤 그 결정을 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아니면 사과 정부에 그렇게 뭐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지, 누구를 뭐 비하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요번에, 뭐, 당대 소수당을 어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다 그날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거는 저는 의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워낙 가결에 동의를 하니,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네, 의원님. 만약에 이규학 의원님이 아닌 정골재 의장님이나 우리 여기 더 멍업표 저기 운영위원장님, 김학원 부의장님, 김하식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면 어떻게 어른으로서의 같은 동료 의원이지만 보고 계셨을까요, 과연? 저희가 시간이라는 게 지금 얼추 한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는 그래도 이렇게 예의를 지킬 수 있게끔 누군가가 훈계를 하고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걸 지적을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를 위한 행동이지 그를 잘못되게 한다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의원을 위해서라면 꼭 어떠한 뭐 사과라든가 무조건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의원을 위해서라면 잘잘못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잘 숙지시키셔갖고 잘 화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설? 저희들 욕설 안 합니다. 오히려 언행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더 오히려 얘기가 나오는데 올바르게 고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젊은 의원들이 많이 입성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못 살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못 살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젊은 의원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고 겸손의 미덕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윤리위원회를 여름으로 인해서 젊은 의원들이 지킬 건 지켜주고 또 예의를 차릴 건 차리고 또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또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신분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이의가 없으시면 반대 의견이 있는 관계로 바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2012회 제적의원 분명 중 재석 의원은 8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